저는 친구가 재차 가리키는 곳을 보니 팔을 높이 들고는 머리는 한쪽 방향으로 까딱까딱 흔들고 있는 남성이 우리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때 체험학습으로 산에 올라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방에 맛있는 도시락을 놓고 나무가 많은 산을 올랐습니다. 같은 반에는 저와 이름이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귀신을 본다는 아이였어요. 이름이 같아 서로 친하던 우리는 같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어? 하면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 저 역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저거 안 보여? 저기 저 사람 안 보여? 이러며 재차 물었고 다른 친구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친구가 재차 가리키는 곳을 보니 팔을 높이 들고는 머리는 한쪽 방향으로 까딱까딱 흔들고 있는 남성이 우리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애써 모른 척, 안 보이는 척을 하며 넘겼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남자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에는 그 친구와 이름이 같아서 보인 걸까? 아니면 지금도 남들이 못 보는 걸 저는 보면서 다들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신가물이 높은 가끔씩 귀문이 열려서 때론 송가체가 열려 있어서 뜨문뜨문 영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마지막 장소에 늘 봉인되듯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지방령 같은 그런 존재를 본 거죠. 그래도 다행히 해코지를 안 했으니까 다행인 거죠. 때로는 산속이나 흉가에서 만나는 영가들이 고의적으로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영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체험학습 때 갔으니까 영원히 속세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충분히 귀신을 볼 수 있는 맑음을 지니고 있었겠죠. 성인이 돼서도 가끔씩 보이는 사람들은 영체가 맑은 것도 있고 선천적으로 신가물이 높아서 귀문이 열려서 음의 기운이 맞아 떨어질 때 그 형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절대 귀신을 마주쳤을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그 귀신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어떠한 접촉, 콘택을 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무모한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났죠.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산이나 들이나 바다에서 이름 모를 영가, 무명남, 무명녀의 원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가들과 굳이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거나 콘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섬뜩했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또 다른 영혼과 현세의 우리는 시공간의 차이에 한 공간에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